자, 이렇게 피부가 촉촉해진 거 보이시죠? 지금 한 6시간, 7시간 됐... 묻어나오죠, 조금. 안녕하세요, 한국여자 소연입니다. 제가 지금 쌩얼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주려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 3달 전부터 뷰티 채널 막 할 때쯤에 막 스킨케어 제품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브라질 공장 미팅을 막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3달 동안 한 10몇 군데는 갔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미팅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장에 가서 제품들 받아오는 거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써보고 별로인 것들은 이렇게 안 쓰고 괜찮은 것들은 이제 꾸준히 써서 한 결과를 계속 보고. 아마 브라질에서는 스킨케어 제품으로 정말 가성비가 제일 좋을 거예요.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성분들도 되게 괜찮고. 제가 스킨케어 제품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뭐가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영상에서 이제 몇 번 말했을 거예요. 이런 피지들이나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각질 제거나 아니면 피지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마스크팩이 정말 대박인 게 여기 피지들 있잖아. 모공에 이제 막혀있는 피지들이나 노폐물들을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모공에도 좋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주말이라서 제가 피부관리를 할 거거든요. 제가 이거 거의 한 3주째 쓰고 있는데 되게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비지 마세요. 이거 다 쓰시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죠. 닫은데요. 이렇게 보시죠. 근데 이게 이렇게 바르고 있으면 따가울 수가 있어요. 피부가 괜찮으니까 있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를 때 해독 성분이 있어가지고 마스크팩에 약간 피부가 따가울 수 있어요. 한 1분, 2분 지나면은 따가운 게 없어지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마르면 물 세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세안하고 왔어요. 토너랑 스킨. 토너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세안 후에는 토너 꼭 발라야 돼요. 이렇게 꽂았습니다. 토너를 바르는 이유는 피부결 정의도 있지만 이제 안에 미세하게 잘 안 닦였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토너는 되게 순해요. 여기 봐봐. 좀 흡수시켜요. 지금 사이트에 출시된 크림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피부 타입별로 다를 거예요. 이번에 발라볼게요. 이 제품은 이제 영양이랑 주름,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크림은 25세 이상부터 사용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눈가 주름, 그리고 팔자, 여기 이제 피부 탄력 때문에 이 제품을 이제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바르실 때 이렇게. 눈 위에도. 자, 이렇게 피부가 촉촉해진 거 보이시죠? 저는 이제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할 때 뭐 어느 날은 이거 쓰고 뭐 그 다음날에 이거 쓰고 이렇게 바꿔주면서 써요. 오늘은 뭔가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크림을 발라주고 오늘은 뭔가 영양이나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면 탄력크림을 발라주고 그래서 이제 제 화장대에 스킨, 뭐 앰플, 크림 이런 종류가 좀 많아요. 프라이머 정말 애정템이에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바르고 이제 화장하잖아요. 화장 진짜 잘 먹고 화장이 잘 안 떠요. 프라이머를 화장하기 전에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아까 전에 화장하기 전에 이거 프라이머 바르고 화장을 했잖아요. 지금 한 6시간, 7시간 됐거든요. 봐봐, 화장 하나도 안 떴지? 클렌징 워터는 클렌징 크림, 클렌징 폼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순해요. 그래서 이제 민감하신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는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추천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거의 없죠. 완전 깨끗하게 지워져요.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헹궈주시면 돼요. 그리고 토너로 한번 닦아줘요. 눈 화장을 했을 때 눈 밑에 잔염물을 깨끗하게 면봉으로 한번 더 닦아줘요. 또 나오죠, 조금. 눈을 감고 클렌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안 닦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봉으로 이렇게 잔염물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제품은 모든 피부용이 써도 될 만큼 정말 순한 제품이고 아기들, 10대 아기들도 이 제품을 사용해 주셔도 돼요. 그만큼 순하다는 거죠. 스킨 바르고 이제 크림 하나 발라주면 끝나요. 그리고 주무시면 돼요. 크림을 이제 바르는 이유는 피부의 보습이나 수분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크림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나이 어리다고 아 나 크림 안 발라도 돼? 이렇게 뭐 스킨만 발라도 돼? 아니면 뭐 로션 하나만 발라도 돼? 에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진짜 훅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귀찮다고 아 뭐 내일 발라야지 나중에 발라야지 에이 관리는 꾸준히 해주셔야지 피부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확실히 관리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이랑 달라요. 그리고 이 크림 제품은 얼굴에 유분기, 기름기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 여드름 자국이라든지 뭐 트러블 있으신 분들 사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여기에 이제 성분들이 콜라겐이랑 비타민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드름 자국에도 좋고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를 해주실 때 이게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 이름으로 걸린 사이트라 가지고 저도 제품을 이렇게 사이트에 업로드할 때 정말 신중하게 정말 이제 몇 달에 테스트를 거치고 몇 번 사용을 해본 결과 괜찮았기 때문에 업로드를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경 써서 제품을 업로드를 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컴플레인,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없고 제품을 써서 뭐 알러지, 두드러기, 뭐 피부가 이상해졌다 이러신 분들도 아무도 없어요. 대박이죠? 다 보여주기에는 영상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두 군데 7시간, 8시간 왕복이 한 15시간, 16시간 걸린 데를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오이 뚜드뱅 콤보세스 저 밤 11시 반 차로 이제 버스 타고 꾸리치바 가거든요. 상파울루스 꾸리치바. 제가 꾸리치바 가는 이유는 이제 직접 화장품 미팅을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아침 6시에 도착했어요. 미팅할 때 영상 못 찍었는데 저 이제 상파울로 가요. 한 7시간 가야 돼요. 지금 새벽 4시예요. 4시인데 이제 텍스트하고 한 7시간, 8시간 미나스 드레스 가야 돼요. 화장품 공장.
아침에 7시간 탄다고 1시간 더 가야 돼. 총 8시간. 대박인 것 같아. 근데 저는 지금 화장품 생산 공장에 도착해가지고 미팅하러 가는 중이에요. 괜찮은데 왜 이렇게 먹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미팅하고 나서 이제 샘플 이제 여러 개 받아가지고 한번 이제 가서 써봐야겠죠?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귀요미들 그리고 이런 루틴이나 좋은 정보들을 알아서 피부 더더더 좋아집시다.